안녕하세요. 유럽 선교사 이경신 메어리 인사드립니다. 계속해서 신명기 22장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고 있습니다.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. 11절 말씀입니다.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. Do not wear clothes of wool and linen woven together. 그러니까 양털하고 배로 짠 옷을 함께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. 배옷이면 배옷, 양털, 울로 한 것이면 울로 된 것으로 그렇게 입어야 하는 거지요.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. Make tassels on the four corners of the cloak you wear. 옷을 입는 그 네 개의 귀퉁이에 그 술을 달아서 입으라고 합니다.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If a man takes a wife and after lying with her, dislikes her. 남자들이 정말 그 여자를 취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여자가 싫어지는 그런 그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.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말합니다. 14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And slanders her and gives her a bad name, saying, I married this woman, but when I approached her, I did not find proof of her virginity. 그 처녀인 것을 보지 못해 첫날 밤을 잤지만 처녀임을 알 수가 없었노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또한 누명을 씌우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여자 는 참 속상하지요. 너무너무 이거는 여자에게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 됩니다. 15절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Then the girl's father and mother shall bring proof that she was a virgin to the town elders at the gate. 그럴 경우에 그 장로들에게로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가야 되죠. 그 처녀 성이 브러드 그 피가 나오게 첫날 밤을 치르면은 그 피가 나오게 되죠. 그것을 이부 자리를 가지고서는 부모들은 그 가인데 첫날 밤을 그래서 그것을 잘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남자가 그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여자가 싫어지는 경우는 아주 그 남자가 나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여자는 반드시 처녀성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서 부모가 그거를 이부자리를 잘 보관을 할 수 있어야겠지요. 네,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계속해서 다음 절 16절부터 이어집니다. 하나님의 귀한 말씀 너무나 놀랍고 새롭습니다. 감사합니다.